자, 안녕하세요. 연금 상담 전문가 CPE 과정 핵심 요약과 문제풀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대비해서 준비하실 텐데, 연금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통과하셔야 될 시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연금설계 개요입니다. 자, 1절 연금정의 필요성이죠. 1절 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애뉴이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애뉴이티는 그냥 숫자적인 개념의 연간 지급한다라는 연금 개념이기 때문에 어뉴이티는 일정한 금액을 매년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금융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뭐 어뉴이티라는 개념도 쓰지만 펜션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죠. 왜냐면 이게 펜션이라는 개념이 약간 그 공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금이란 개인 스스로 준비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공적 제도로 준비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선진적이고 그렇게 또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펜션의 의미는 퇴직, 질병, 사망 같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및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이 사회제도, 이걸 펜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뉴이티와 펜션의 차이를 약간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금의 구조적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구조적 정의를 보시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정의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납입 주체.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납입 금액. 그렇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내고 있느냐. 세 번째, 연금 자산의 운용. 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급받는 방식이겠죠. 네 번째, 수령 방식. 이네 가지가 연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금은 누군가가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내고 그걸 잘 운영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연금의 네 가지 구조가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납입 주체를 보시면 일단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죠. 물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개인이 같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퇴직연금은 기업이 부담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민간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적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국가가 같이 부담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내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담해주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해줘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부담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 다 부담하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그걸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죠. 이렇게 납입 주체에 따라서 누가 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금의 구조적 정의에서 두 번째가 바로 납입 금액이죠. 납입 금액은 일단 납입 방법과 납입 기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입 방법은 적립식으로 내는 것이냐, 혹은 일시불로 내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적립식으로 내시는 경우에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느냐 아니면 정해진 비율로 내느냐에서 정액 납입과 정률 납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적 연금은 납입 주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5년 낼지 10년 낼지 20년 낼지를 정할 수 있죠. 하지만 퇴직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속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공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납입 기간을 조절할 수 없죠. 실제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0세까지 의무 납입이기 때문에 내가 기간을 내기 싫다고 해서 안 내고 이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연금의 운용입니다. 자산의 운용. 운용은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주체, 그 가입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 투자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펀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운영기관이 독립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자산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적연금의 현재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연금 자산의 운용의 결과, 수익과 손실이 개인이 받는 연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많이 받고 적게 난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없이 내가 받을 연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게 바로 공적연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 수령 방법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언제 개시하느냐, 개시 시점과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일단 연금을 언제 받는가?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래도 오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일찍 받겠다는 얘기는 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연금 자산은 감소하고 연금액도 감소하겠죠. 하지만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개시를 늦출수록 연금 자산도 증가할 것이고 또 받는 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연금액도 더 증가하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연금 수령 방식은 우리가 가장 기본인 종신연금, 평생 받는 방식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딱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서 받는 확정기간 연금 방식이 있고, 상속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자만 받다가 남은 원금은 상속해주고 하는 이런 연금의 방식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금의 특징입니다. 연금의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연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금융상품으로 접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금융상품이기 이전에 사회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의 기원은 로마 시대의 군인연금으로 보는 것이 좋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군인들은 젊을 때 평생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전투를 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떤 힘을 쓰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은 더 저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내가 평생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이 들어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내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노후에 굶어 죽으란 얘기냐? 뭐 하다못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평생 할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나는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체계가 바로 군인연금 제도죠. 그래서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후에 어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퇴 선진국들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이런 민간연금보다는 국가가 의무로 가입시키는 사회제도 형태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제도 발달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연금에 대해서 개인이 선택하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여유 없는 사람들은 준비 못하고 또 가입했다가도 중간에 다 인출해버리거나 해지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은 연금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연금은 고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뭐 연금을 가입하면서도 나중에 이걸 무슨 일시불로 뺏어야지, 혹은 뭐 필요할 때좀 많이 뺏으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이후에도 내가 퇴직 이전처럼, 직장 생활하던 시점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평생 안정적으로 나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경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 노동력이 감퇴하고 상실하는 그런 노년기에 고정적인 소득 시스템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고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금의 특징에 있어서 연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자면 연금의 본질은 보험 기능, 사회 보험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을 이제 공부하고 또 판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저축이나 투자 상품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연금의 수익률을 올려서 더 많은 연금 재원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연금의 본질은, 저축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 내가 노후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알수 있다면, 생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 이건 보장 기능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돈을 불려서 그걸 그냥 내가 남은 기간에 N분의 1에서 쓰고 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보험 기능, 평생 지급하는 종신연금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언제든지 내가 소득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좀 해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이고요. 노후에 삶의 안정성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내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삶의 질이 약간 차이 날수 있겠지만 내가 금액이 적더라도 이것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각종 사회에 준비되어 있는 연금들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 같은 공적인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연금 제도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종신연금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이 연금 시스템은 투자라든가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 사회보험 기능을 함으로써 언제까지 살지 알수 없지만 그 장수에 대한 위험을 해지시켜주는 이런 보험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험에 대해, 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이 왜더 필요해지는지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필요성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 공부하시는 거니까 크게 사회적 필요성.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왜 연금을 필요로 하는가?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돈의 관점에서 연금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스스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왜 연금이 필요해지는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각각의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노후를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연금이 점점 필요해지는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산업화로 인해서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근로를 통해서 더 많이 오래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요즘 뭐 인공지능의 발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간의 노동력이 산업화, 기계로 대체되면서 조기 퇴직하시게 되면 일찍 퇴직한 이후에 노후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자아 실현 욕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개인마다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노후를 인생 2막을 잘 살게 되겠다. 이런 자아 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필요성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자산 분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시다시피 자산의 개인 자산의 거의 70% 이상이 부동산 중심으로만 묶여 있죠.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뭐 주식 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노후에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연금으로의 자산 분산이 좀 필요하다는 거. 다음 두 번째,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평생 소득을 창출하는 것. 우리 경제, 우리 가정에 평생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거. 세 번째, 자산의 미래 이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연금을 준비한다는 거, 저축을 한다는 것은 뭐죠?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를 줄임으로써 미래의 소비를 늘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금을 준비한다면 지금 내가 비록 소비를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자산을 이전, 미래로 이전시킴으로써 노후에 소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제적 연금이 납입 시에 세제 혜택을 주고 연금 수령 시에 과세를 하는 과세 이연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지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에 쓰지 않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돌려주고 그죠? 나중에 연금 탈 때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비 시점과 과세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과세 이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산의 미래 이전도 경제적인 필요성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개인적인 필요성입니다. 우리 개인 스스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개인이 노후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수 있죠. 사기라든가, 뭐, 각종 잘못된 투자,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노후에 돈 많이 쓰면 자녀하고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좀 각종 폐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목돈을 들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갖고 있으면 이게 큰 돈이 한 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와의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더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노후에 몸이 안 좋아지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이 꾸준하게 나온다면 그걸로 뭐 간병비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노후에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 금전적인 의료비 관련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인생 설계가 가능합니다. 내가 노후에 연금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 연금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70세에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연금의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과 경제적, 개인적 필요성 세 가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범주 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숙지해 보시면 또 시험 보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